방가랑 산바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름은 거의 다 갔어요. 8월 15일 넘어지고 이제 말복 지났죠. 이제 우리가 말복 지나면 여름 다 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워서 지나면 완전히 가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태극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제가 또 여러분께 난계에서 난초 가격이 왜 떨어지냐? 그건 경제 원리예요. 수요와 공급 차원입니다. 공급이 넘칠 때 소비자가 사가지 않을 때 그거는 자동적으로 난초 한 뿌리 2천만 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태극산 한 척에 230만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2만 원, 3만 원, 15,000원, 2만 원 이렇게 올랐을 때는 몇천만 원 갔습니다. 태극산 국민 난초 참 좋은 난초예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전부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 어느 정치인이 있습니다. 난계의 도둑놈들은 바로 가온시키고 인큐베이터놈들. 겨울철에 휴면시키지 않고 두 쪽, 세쪽 뽑아. 어떤 그 난계의 그 우두머리 그 쪽제비 같은, 노랑 쪽제비 같은 자식 있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거 사기꾼 그 자식 있습니다. 난초 얼마 사가지고 뭐 몇천원 1년에 몇억 번다 거기에 다 해가지고 화병 걸린 사람이 하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 난계에서 여성분들 그이 누구자 내가 이름 한번 이 누구자 남편하고 같이 화병 걸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화병 걸리면 바로 와버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도둑놈들 때문에 우리 난계가 낮습니다. 그러면 베란다에서 저같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100분이나 60분, 200분, 또 2단, 3단까지 하시는 분들, 500분까지 길러요. 왜? 뒷베란다까지 할 때. 저는 베란다에서 한 100여 분 남짓 이렇게 취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재테크니 그 나발 같은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거기다 막, 무슨 베란다에서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베란다에서 난초를 기르시는 분들은 전부 난초를 사들이는 겁니다. 하우스 한 사람들이 난초 사들여요. 잘안 사들여요. 사들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번식해 가지고 속성 재배가 팔아쳐 먹으려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절대 사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팍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인구가 늘어나야 난초 가격이 올리냐? 그건 아까 경제 원리라겠죠. 우리 같이 베란다에서 수백 번, 수십 번, 또 몇백 번, 1,000번은 넘잖아요. 많이 그래서 500번까지 길러요. 그런 분들이 난초를 산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난초 가격은 떨어져요. 자기들 무덤 판 거예요. 왜? 속성 재배하고 2모작, 3모작으로 팔아 처먹다 보니까, 난초 저같이 베란다에서 하신 분들, 하실 분들이 두 번, 세번안 속아요. 난초 1번지가 종로 5가입니다, 5가. 거기에는 30년, 40년에서는 예란인들 많이 오십니다. 저다 알아봐요, 얼굴 다 알아보고. 그러면 막 깨알아요, 막 저를 막. 아, 악수하고. 난초, 채널 잘 보고 있다고. 저 그럴 때 보라는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마트 가면은, 이렇게 보면 뭐, 중 아줌마님들이, 아, 난초 사랑님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아보는데, 지하철에서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자, 오늘 태극산의 대기입니다. 자, 근데 태극산, 우리 국민 난초 있어요. 아까 230만 원 갔다 했죠. 지금 몇만 원대인데, 그래도 우리 애란인들한테 사랑을 받는 난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명화기 때문이다. 복색 증토가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숫자만 하면 빨갱이 공산당이에요. 빨갱이 공산당은 숫자가 많아요. 숫자를 늘려야 한다. 이게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태극산은, 오늘 제가 태극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근데 태극산은 병충해에 강합니다. 새끼 잘 쳐요. 난초 한 뿌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사고 죽어버리면 뭡니까? 가온시킨 거. 2년, 3년이면 다 뒤져요, 그거. 그런데, 유명. 그런데 태극산은 새끼도 잘 쳐고 가온 안 시켰으면 돼요. 가온시킨 난초는 태극산 아니라 뭐 하랩이라도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온시킨 난초가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태극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요. 국민 난초라겠죠? 아, 그걸 안 가졌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태극산이에요. 이거 보세요.
제 뺨이 한 뺨이면 20cm가 넘어요. 근데 이거 가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몇 쪽을 샀어도 이렇게 다 무너져요. 그러나 이렇게 제가 한 쪽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난처사랑이 어떻게 태극선이 일자를 뽑았냐. 바로 제가 이게 커피 봉기를 들고 있죠. 여기다 뒤집어 씌웠어요. 저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난초가 1년에, 어미 초과하고 새끼 초과하고 같이 절대 클 수가 없어요. 70%에도 멈춰버립니다. 그 이듬해 약간 성장하고. 어미 초과하고 1년에 성장을 다 해야 하는데 못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저만의 방법인데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큽니다. 이 한 초. 강원새끼 난초예요. 태극선. 자, 다시 한번 또 다른 걸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한번 시켰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죽었어요. 이거 한쪽 제일 안 살았어요. 이거 산통 보장 없어요. 보장 없습니다. 이렇게 씌웠어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이제 선을 해지니까 제가 이렇게 벗겨버립니다. 벗겨. 그러면 왜 이걸 씌우냐? 아까 말씀드렸죠. 어미초하고 70%까지 못 자란다. 최고 자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난초사랑은 난력 30년에 제가 베란다에서 우려곡절 한전수를 파괴본 사람이에요. 난초 5년짜리가 가장 무서운 놈들이에요. 3년, 5년짜리. 아무것도 창반복이 이렇게. 난초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은 그만을 시행착오를 파괴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난초 겨울철에 얼어 죽는다고 고시를 받은 그 몇 년짜리 되냐? 3년, 5년짜리가 다 돼요. 그 여름에 싹 다 무너져버려요. 또 지금 한 여름철에는 난초 3년, 5년짜리가 어드러지냐. 도시로 또 드려요. 왜? 난초 이제 38도 막 저희 집 온도가 38.9도까지 만져있어요. 39도까지 가서 난초 안 죽어요. 선풍기 바람만 쐬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또 도시로 간방은 왜? 난초 이제 더워서 이제 죽을 자고. 난초 절대 베란다에서 길어도 안 죽어요. 안 죽어. 바람만 잘 통하고. 그런데 거실로 들어요. 몇 년짜리가 그러냐? 3년, 5년짜리 그 자식들 말만 듣고 또 그년한테 샀으면 그 여자 말만 듣고 싹 냉해받아 다 죽어버려요. 제 동영상 올렸죠? 네, 냉각바람 이렇게 난초가 바람이 한들한들 냉각바람이 싹 냉해받아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재습으로 하라겠어요. 제 동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은 난초 3년이나 5년 하는 사람들은 겨울철은 얼어 죽을까봐 거실로 들어요. 그러니까 촉 잘 올라옵니다. 여름철에 싹 다 무너져버립니다. 아까 노란 쪽제비 새끼 얘기했죠. 그 자식이 또 겨울철 휴면시키자 20도 하라고 하니까 그 따라서 난초 싹 다 망가져버렸어요. 저한테 막 카톡으로 막 난리 났어요. 막. 거기다가 이제 난초 아까 여기 3년 5년짜리인데 겨울철에는 거실로 되고 여름철에도 또 거실 안방으로 되고 왜? 난초 죽을까 봐. 그 비싼 난초입니다. 수천만 수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어컨 밑으로 들었나요? 에어컨 밑에서 바람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냉각선 싹 냉해봐야 다 죽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 동영상을 볼게요. 제습을 눌러요, 제습. 에어컨 그,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해놓은 거. 그게 제습이라는 거예요. 제습을 눌러야지. 그러면 냉각바람을 싹 죽어버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태극선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태극선 이거 보셨죠? 저, 이것도 태극선입니다. 지금 세초,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걸 안 씌웠어요. 안 씌웠어요. 이렇게 버려졌어요. 세일로 담았는데. 태극선은 영화입니다. 중독 독서가. 내가 어느 분한테 내가 준다고 했으니, 저는 약속하면 분명히 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안 지키면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세상을 너무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태극선입니다. 일자로 쫙 컸잖아요. 근데 이 모쪽, 어미쪽보다 더 잘 자랐잖아요. 또 광역으로 나온 이거를 씌웠기 때문에 이거를 씌우면 일자로 쫙 커요. 그러면 난초사랑 이거를 씌워버리면은 숨밖에 중요하냐? 맞아요. 잘못하면 숨밖에 죽어. 여기다 철사고리 해가지고 여기서 한 2cm, 3cm 잘 드세요. 여기 2cm, 3cm 끼워야 돼요. 그럼 물 줄 때 그냥 정말 여기 신화에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금 8월 중순인데 여기 제가 이거 벗겨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쫙 커요. 일자로 컸을 때 제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이걸 씌우고 났으면 이렇게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벗겼는데, 이렇게 쫙 벌어진다. 이건 나만의 노하우입니다. 대한민국에 내렸던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또, 제가 아마추어 난력 3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베란다의 특성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보이시죠? 태극선. 자, 이것도 두 쪽 잘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세 쪽인데 다섯 쪽 아닙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내란이들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기서 내년에는 한 쪽, 두 쪽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대주가 돼가지고 꽃 올라오지 말아야죠. 이렇게 일자로 보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보세요. 꼭 부화목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부화목처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게 예, 태극선에서 종토 복색화인데요. 여기서 제가 생무지 아닙니까? 이게 생무지예요. 꽃만 명화예요. 명화. 종토 복색화. 그런데 여기서 중투로 터진 적이 있어요. 생무지에서 중투로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두 쪽을 뽑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저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 저렇게 다 하는구나. 아, 난초당은 저는 실제로 모든 걸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난초, 이렇게. 그런데 이걸 딱 벗기니까 쫙 벌어지면서 5초하고 거의 100% 다 자라버린다. 얘기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뭐냐. 어미초하고 새끼초하고 60에서 70% 이렇게 안 자라요. 키가 자라다 만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쉬어요. 제 동영상을 1년 동안 꾸준히 배운 사람은 어마어마한 3년, 5년짜리보다 나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철사고리로 철사를 해가지고 다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공중에서 떠야 된다. 딱 이렇게 붙여버리면 안 되네. 왜? 공기 안 통해서 죽어버리니까. 이만큼 뜨게 만듭니다. 이만큼 뜨게 만듭니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이만큼 뜨게. 그러면 물을 줄 때 여기 신화에 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고 여기 허풍이 쉬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한 2cm나 3cm 뜨게 만든다. 이게. 그럼 어떻게? 철사고리를 했다. 이게. 철사를 해가지고 다 붙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누드는 2시간, 3시간, 두 대로 싹. 여러분, 만초 38도, 9도 가도 안 죽습니다. 선풍기만 죽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을 때 죽는, 만초 죽는다고 해가지고, 겨울에는 얼어 죽는다고 거실로 들이고, 여름에는 또 만초 또 더워서 죽는다고 해가지고, 거실 안방으로 죽었을 때, 그 만초는 내내 싹 맞아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에어컨으로 들었을 때 어떤 때 죽냐? 아까 얘기했죠? 냉각바람을 이렇게 안쪽 잎사이가 하늘 계속 바람 맞았을 때 그 이득으로 냉해를 싹 주고 3년째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냉해 저 거실이나 안방으로 들였을 때 안 죽는 방법은 뭐냐. 제가 동영상 다 올려놨어요. 저 보세요. 난초사 들어가서 재석 이렇게 눌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재석을 눌려야 돼. 기운만 내리게 해야지 이렇게, 난초 바람, 난초에다가 한들한들 냉해를 안 때린다. 냉해 맞으면, 냉각바람 맞으면 싹 다 죽어버립니다. 자, 오늘 복합적으로 제가 태극선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요. 자, 여러분, 태극선은 명화입니다. 여러분. 공산당 빨갱이는 소자가 말이에요. 공산당 빨갱이처럼 태극선, 갑이 싸도, 여러분, 새끼 잘 치고 병충해 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맞으면 박수 치시라 얘기해요. 맞으면. 숫자를 늘리라. 공산당 빨갱이 숫자만. 숫자한테는 모르겠다. 자, 얘가 오늘 가십니까? 저는 머릿속에 쏙쏙 들어요. 난처사는 명 강의를 합니다. 제 동생이, 아까도 얘기했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에다가 또 판사 출신 의사촌 동생이 또 판사예요. 제가 법률상의 많이 하세요. 제가 전화하면, 난초들은 그거 다 법률행위에 다 해당합니다. 난초 도전은 뭐,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할 때, 바로 경찰에 가서 접촉을 하시라. 그러면 그 사람 불러다가 몇 번 조사합니다. 그러면 강원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가짜 이렇게 팔아쳐먹었는지, 거기다가 또 난초는, 비싼 난초를 팔아먹을 때 뭐라고 하냐고요. 난초 죽을 수가 있으니까, 다단계 펀드를 들어갑니다. 요즘은 다단계 펀드입니다. 그게 바로 먹이 피라밋이에요. 거기 지금 넋빠지는 몇 놈들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몇 놈들이 있다, 이겁니다. 관심이 관심. 그래가 난초 소천만 수억짜리 해가지고 죽어버리게. 그것도 돈 쳐다, 이거예요.
싹 다 죽어버립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사기꾼놈들 깜빡해서 3년, 5년 살다 나왔을 때 그 하우스는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 풀이 넘쳐요. 그래, 품어놓으면 딱 기회를 내놔야죠. 그래야 정직하게 남초를 강원 안 시키고, 판 사람들 돈을 돌려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앞으로 계속 내가, 할 거예요. 남초. 남계가 20명, 30명만 빵빵 갔다 오면 남계는 제대로 살아나고 남초 가격도 정상이고, 저기들이 무덤 파가지고 남초 가격 이렇게 떼가지고, 어쩌게, 뭐를 어쩌더라고. 베란다에 있는 난초 인구가 난초를 안 사들면은 절대 난초 가격 안 올라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초 사람입니다.